기준점입니다. 벤치마크 자 개요. 자 먼저 첫 번째 공사 중 구조물의 높이 지혜 네, 확인 등 기준을 삼고자 설치하는 기준점입니다. 착공 전에 미리 적당한 위치를 설정하여 견고히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임접 건물 또는 담장, 말뚝 등을 매설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에 땅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흙막이를 해서요. 굴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지 경계선이 있겠죠. 대지 경계.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에 인접 건물, 인접 건물이 있을 경우 이게 벤치마크 높이가 0.5에서 1m 또는 말뚝을 박을 수도 있겠죠. 10에서 25cm의 각 콘크리트 말뚝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개요입니다. 공사 중에 구조물의 높이, 지혜의 확인 등 기준을 삼고자 설치하는 기준점을 벤치마크라고 합니다. 착공 전에 미리 적당한 위치를 설정을 해서 견고히 설치하고요. 인접 건물, 담장 말뚝 등을 매설해서 설치도 가능합니다. 자, 용도. 용도입니다. 지방고 GL 설정하고요.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터파기의 기준도 되겠죠. 세 번째, 건물의 높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면 레벨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심화량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를 설정 확인, 터파의 기준, 건물 높이, 포장 레벨 확인, 지방량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바라보기가 쉽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또 이동할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 인접 건물과 벽돌 담장 이용하고요. 10에서 25cm의 목재 또는 석재 또는 각 콘크리트 말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에서 이상 여러 곳에 설치해서 상호 변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방 면에서 0.5에서 1.0m 위에 두고요. 그 기준표를, 그 높이를 기준표 또는 현장 기록부에 기록을 합니다. 자, 벤치마크는 감리자의 입회 하에 실시를 합니다. 자, 유의사항입니다. 당연히 바로 공장의 지장이 없는 곳, 이동되지 않는 곳에 설치, 인접금을 이용해서 각 파이프 두 개에 설치해서 상호, 두 개에 설치해서 상호 편의, 그 다음에 지방면에서 위에 두고 기준표 또는 현장 기록을 기록한다. 감리 입회에서 벤치 가능을 실시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기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5월 24일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